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 소믈리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한 가지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지구 최강의 생존자 물곰이 세계로 퍼진 수수께끼가 이제 풀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물곰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작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생긴 귀엽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지금. 그런 생물체인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한번, 뭐, 여러 가지 기사도 찾아보고 그래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곰벌레라고도 하는데요. 완보동물이라고도 합니다. 완보동물. 완보.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귀엽고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완보동물문에 속하는 생물의 총칭이다. 절지동물계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직 확정된 그런 분류 체계가 아닌 그런 것에 확정된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 생물이다. 이렇게 알수 있죠. 지금으로부터 5억 3천만 년 전에 캄브리아기에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옛날에 벌써 출현한 그런 동물이다. 그몸 길이는 성체의 경우는 작은 것은 0.1mm가 대체 되지 않고요. 가장 큰 것도 1.5mm 정도 가량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돋보기로 봐야 보일까 말까 할 정도이겠죠. 머리를 제외하고 네 개의 몸마디를 가지고 있고요. 각 마디에는 한 쌍의 다리를 가진다. 예,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리가 붙어 있는데 다리가 짧고 귀엽네요. 예, 굉장히 귀엽습니다. 예, 그래서 1000종 이상이 보고되었고 대부분이 암수가 구분되어 있다. 근데 자웅동체인 것도 있다고 하고요. 또 주된 서식지는 물속 아니면 이끼 이런 데다. 그래서 보시면요, 근데 고온의 온천수에도 살고, 극지방의 얼음, 그다음에 사막, 히말리아 고봉, 그다음에 수심 40,000m 이상의 심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구 최강의 생존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부 종은 안점, 즉, 원시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보통 눈이 있을 만한 위치에 두 개의 검은 점이 박혀 있다. 보시면, 예, 이런 거 보면, 예,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죠? 예. 동영상을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점이 하나 찍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안점, 그래서 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요, 굉장히 귀엽다 여기 딱 설명이 되어 있네요. 예, 도룡뇽 같은 모습이 귀엽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곰벌레의 유전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신체 부위의 위치와 존재 유무를 담당하는 유전자인 혹수 유전자가 곤충과 그것의 공통 조상과 비교했을 때 상당수가 빠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연체동물, 절지동물류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와 다르다. 상당수가 누락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단순히 다리 두 개가 빠진 것도 아닌 무려 내장과 몸을 담당하는 유전자가 빠져 있다. 그래서 곤충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몸이 없는 참수된 머리에 발과 손이 자라서 생활하는 기괴한 모습이다. 정말 특이한 생명체네요. 그리고 생존력은요, 완보동물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그 생존성 때문인데요. 보면은 수명은 완보동물 내에서도 종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3달에서 2년, 2년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근데 환경이 안 좋을 때는 휴면 상태, 가사 상태 이런 것에 빠져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을 늘린다. 그래서 신진 대사율을 무려 1만 분의 1까지 저하시켜서 체내 수분량을 평소에 1%까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극도의 건조 상태에서도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요, 인간이 예를 들어서 물이 없을 때 미라처럼 몸을 그렇게 완전히 건조시켜가지고 진짜 가까스로 뭐 호흡을 뭐 1분 뭐 1시간에 한번 정도 하면서 가까스로 이렇게 살아있다가 물이 나타나면 다시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마치 부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예. 굉장한 생존력이죠. 예. 아, 그래서 어쨌든 이런 휴면 상태로 접어드는 특성을 이용해서 다른 생물들은 대부분 죽는 곳에서도 이제 환경이 좋아지면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살아난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저온에서도 살고요. 예를 들어서 절대 영도에서 겨우 1도 높은 마이너스 272도에서 생존할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고온 151도 이상의 온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근데 물론 몇분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분 정도는 살아남는다는 얘기고 기압의 6000배를 견딘 사례가 있다고 하고요. 예. 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고, 그러니까 수, 심해의 아주 고, 뭐랄까, 그 고압 상태, 뭐 수압이 높은 상태에서도 된다는 거죠. 버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저압, 진공 상태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고. 탈수 상태에서 살아남고, 방사능에서 살아남고, 독성 물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엄청난 생존력이죠. 예,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곰이 어떻게 그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가는지, 예, 그런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 있어서 이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영하 273도 극저온이나 151도 고열에도 끄떡없는 동물이 있다. 바로 이 물곰, 원보동물 물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동을 해나갔냐, 지구 곳곳으로. 네, 그런 지금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찾은 연구팀이 있다. 폴란드의 아담 미츠키에 미치 대학교의 조피아 교수가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물곰이 달팽이에 올라타고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곰이 달팽이에 올라타서 세계 각지로 퍼진 것 같다. 달팽이도 느린데, 그래도 물곰보단 빠르니까요. 그래서 달팽이의 점액의 독성을 견디면서 이동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시면, 그래도 달팽이는 그 눈으로 보이고, 그래도 뭐 1cm는 넘잖아요. 그런데 물곰이 몸길이가 1.5mm밖에 안 되니까, 달팽이에 비해서는 확실히 작죠. 이끼에서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산다. 그래서 느리게 걷는 동물이라는 뜻의 타디그레이드라는 이름이 있다. 그래서 완보 동물이라고 하는 거, 완보, 느리게 걷다. 물속을 헤엄치는 곰처럼 생겼다고 해서 물곰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물곰은 전 세계에서 1,400종이 있는데 어떻게 이동할까는 늘 의문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물곰이 사는 이끼에 달팽이도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서 그 연관성을 추적을 했나 봐요, 폴란드 연구진이. 그래서 느리지만 물곰에 비하면 크고 빠른 동물이라서 무임승차하기도 안성맞춤이라고 볼수 있다. 예, 그래서 55년 전 달팽이가 먹은 물곰이 나중에 배설물과 함께 밖으로 나와서 멀리 이동했다, 이런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물곰이 있는 물방울이나 이끼로 달팽이가 기어가도록 했는데, 그때 이제 물곰은 달팽이가 분비하는 점액에 달라붙어서 무려 물곰 80, 38 마리가 그거에 붙어서, 달팽이에 붙어서 옮겨 다녔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점액이, 달팽이의 점액이 물곰에게 해를 줄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점액이 해롭지만 물곰의 번식 능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러니까 물곰이 번식 능력이, 굉장히 강하고 또 무성생식도 할수 있어서 한 마리만 생존해도 이제 계속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폴란드 연구진은 이렇게 달팽이한테 올라타서 지금 옮겨 다녀서 지구 전 세계로 퍼졌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사에서는요, 물곰을 외계 생명체로서는 최적의 동물이다라고 뽑았다. 그러니까 외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물곰은 30년 넘게 물과 먹이 없이도 살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가사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그죠? 물과 먹이가 풍부해지면 그때 다시 깨어나는 거겠죠? 네. 야. 그래서 1948년에 한 이탈리아 동물학자는 박물관에 보관하던 120년 된 이끼에다가 표본에 물을 부으니까 그곳에 있던 물곰들이 다시 살아났다. 야, 그 대단한 생존력이죠? 네. 우주에서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대량의 방사선 양에도 목숨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외계에서 살수 있는 지금 뭐 거의 유일한 생명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근데 이런 것도 유전자 같은 걸좀 조사해 보면 뭐 인간의 노화라든지 뭐 장수 이런 것에 조금 생존력 이런 것에 좀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물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 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